저한테 요 딱이죠. 이거 형부가 주신 돈으로 산 거예요. 어? 아유 그럼 그럼. 아 개성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만한 옷이 없을 것 같으네. 아름다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야. 예, 어제 이 옷 보여준다고 집에도 안 갔어요. 당신 일찍 출근하면 놓친다고 아주 기대를 만빵하고. 아이고 그랬어. 아침부터 아주 꾸미느라고 수고했네. 어? 괜찮아요 이 정도는. 야 너 나한테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니? 너 나 니네 팀에서 딱 떨어뜨렸잖아. 정당한 채용 절차에 따라 직원을 뽑았는데 제가 사과를 왜요? 어머어머 저 차갑기는 남극의 빙하보다 더 차갑네. 너 형부 아니었으면은 나 네 얼굴도 안 봤다. 얘가 너 안 보면 무섭니? 너 김수연 이준호 사인이라도 받으려면 그냥 그 탈락 받아들이고 밥이나 먹어. 치. 근데 나 대신 뽑은 직원은 예뻐? 나보다 더 날씬해? 배우도 아니고 외모는 왜요? 요즘 남의 외모 함부로 평가하는 세상 아니에요. 저기요? 내가 어제 좀 놀라서 미처 못 물어봤는데요. 어디 살아요? 제가 어디 사는지는 왜요? 그냥 궁금해서요. 회사 동료끼리 그 정도는 알고 지내도 되지 않아요? 동료요? 아니면 뭔데요? 인자동이요. 인자동? 아, 우리 바로 윗동네네. 아, 그래서 공원에서 만났구나. 나 그 공원 근처에 살아요. 안 궁금한데? 네? 안 궁금하다고요. 뭐야? 왜 저렇게 쌀쌀 맞아? 아, 진짜. 저보다 사람들 눈에 띄면 어쩌려고. 특히 팀원들.